김보미 선수가 빠졌고요. 심상현 선수와 판타스가 다시 투입됐습니다. 어처라 아이스크림. 공격 제한 시간 5초. 최은실 두 점 정확합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미에서 안쪽으로 빠지는 선수를 돕다 보면은 바깥에 반대 45대에 비게 돼 있거든요. 예. 38대 25 앞서 있는 KB스타즈입니다. 다시 들어온 심성영, 이명희의 수비. 대인 방어 펼치고 있는 우리은행입니다. 박지수 밀려나옵니다. 외곽 쪽에 강하죠. 공격 제한 시간 4초, 3초. 김진영 석점. 이명희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명희. 어처나에게 짧게 내주고요. 크게 돌아가는 어처나 골리슛. 상대 반칙 끌어냈습니다. 지금 어처나 선수의 그 돌파가 뭐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파울을 잘 얻어냈네요. 네. 어쨌든 지금 심성현 선수 수비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좀 우리은행 선수들이 공격을 펼치고 있는데요. 개인 반칙 3개째 심성현 선수입니다. 어처나 오늘 6득점 있고요. 라투 성공률은 50%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KB의 디펜스에서 그 좋은 디펜스에서 경우에는 지금 성공을 하고 있고요. 또는 개인 방어, 그러니까 1대1 디펜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우리은행이 잘 파고들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이것만 성공시켰습니다. 38대 26이고요.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KB스타즈는 박진희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심성현 선수가 빠지고요. 박진희 선수는 167cm의 신장, 2016년에 3순위로 입단한 선수입니다. 그 외곽의 가드를 보면서 그래도 슛을 겸비한 선수예요. 네. 강하정. 자, 두 명의 수비. 협력 수비로 볼 빼놨습니다. 오른쪽에 이명희. 그리고 김정은이 마무리. 본인이 직접 해결을 했습니다. 역시 그 수비에서의 성공은 또 속공으로 연결이 잘 됐고요. 네, 오늘 김정은 선수의 첫 득점인데요. 1라운드, 2라운드 봤을 때는 뭐 박해진, 김정은 이 선수들이 좀 웃기면서 경기를 내줬었던 경기가 있었는데 오늘 2쿼터에 이제 김정은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세 중에 둘이 묶인다 보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죠. 외곽 강하정, 강하정의 석점. 이번엔 실패. 리바운드 최현실. 반칙으로 끊습니다. 유파울이 선언되는군요. 박진희 선수가 지금 반칙을 범했는데 유파울입니다. 예, 파울을 하려면 발이 가야지 손으로 갖다 감아채면 안 되거든요. 네. 자, 유파울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자유투 두 개와 공격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을 지금 휘바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나 지금 박진희 선수의 그 이런 모습은 지난 시즌까지 우리 선수들이 발을 쫓아가지 못하고 전부 다 손으로 보듬는 파울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오늘 6득점, 리바운드 4개. 유파울이 또 강화된 부분들은 경기에 좀 맥을 끊는 반칙들을 최대한 코트 위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 끊고 해버리면은 맥이 끊어서 말이죠. 그렇죠. 그 전체의 흐름이 끊겨버리면서 농구의 어떤 재미가 많이 감소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박해진의 자유투. 이거 들어갑니다.